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네오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되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제가 네오플에 재직하고 있는데 네오플이 현재 지금 제주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판교에 온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에 냄새라 그래야 되나요? 네. 맞고 나니까 참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멀리서 온 만큼 네, 최선을 다하고 네, 성실히 발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네. 발표의 주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던전앤 파이터 게임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한 실시간 웹 이미지 조합이고요. 네, 핵심 포인트는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에서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조합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목차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개요에서는 세션의 목적과 또 키포인트를 잡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상 웹에서의 이미지 여기에서는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미지와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실제 일반적인 처리 과정,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잠시만요. 네, 세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미지 조합 서버에 대한 구축,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네, 웹 서비스 이후 그리고 다음 여기에서는 실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잠깐의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의 Q&A 시간을 갖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고요. 네, 현재 네오플에서 던전앤파이터 국내 웹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버전, 북미 버전 런칭할 때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전 이력으로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네이트온 웹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네, 바이토리코마라는 일본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개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션의 목적과 키포인트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목적이고요. 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게임 그래픽 리소스를 활용하여 웹 앱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아키텍처 및 노하우 공유가 목적이고요. 뭐 다들 게임 뭐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임에서 저희가 장비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바타들을 게임에서 이렇게 조합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웹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여주자. 이런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저희 던전앤파이터 게임 안에 이런 캐릭터를 밖으로 꺼내서 웹 앱으로 예, 표현해주자. 이런 게 예, 시스템 구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나?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게임에서 하는 것을 웹앱으로 노출시켜보자.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옛날부터 사내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게임 던파 게임 세게임 속 아바타 조합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부위별로 클릭을 하고 지금 아바타들이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웹 앱으로 실제로 노출을 한번 시켜보자. 실제로 웹 앱에서 우리가 막 조합을 해보자. 그런 부분, 그런 요구사항이 좀 강력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내 캐릭터, 나의 모습이 웹 앱에서도 보이게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실제 구현시 메리트를 생각해보면 기획자 입장에서는 뭐 예전부터 인게임에 있는 것을 밖으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오랜 수검 사업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과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선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게임에 있는 여러 아바타나 장비들을 외부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재 국내의 유사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를 느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웹앱 같은 경우는 사용자 유저가 접근하기 편의성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출과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난이도는 좀 상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뭐 개발자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쉬우면 또 재미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메리트를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기획자 입장에서 똑같이 국내 유사 서비스가 현재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가지로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단계적 목표를 좀 러프하게 처음에 잡았고요. 처음에는 게임 클라이언트 이미지 처리 R&D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게임을, 어떻게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어떻게 조합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R&D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 클라이언트에 있는 리소스를 저희가 웹이나 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웹용 리소스로 변환을 일단 시켜야 돼요. 컨버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R&D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밑바탕을 가지고 실제로 이미지 조합 서버를 구축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미지 조합 서버를 구축하면 웹 앱으로 연동을 해서 실제 아까 요구사항에 있었던 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 조합을 웹앱에서 조합을 할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시세 조합이 아이템 구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컨텐츠를 목표로 처음을 잡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요였는데요. 요약을 조금 하자면,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웹 앱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요구사항과 내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러프하게 계획을 잡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미지 조합 서버 자체가 이미지와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상 웹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이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웹에서 이미지는 보신 것 같이 저희가 던전 파이터 로고인데요. 거의 변하지 않죠. 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정적인 리소스죠. 그리고 이 정적인 이미지를 실제로 서비스하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유저가 어떤 배너를 지금 위에 배너.jpg가 있는데 배너를 보게 되는 거를 간단히 서비스 되는 거를 보면 뭐 처음에 CDN에 요청을 하고 CDN에 캐싱이 없으면 실제 이미지 오리진 서버에서 저 배너.jpg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호출해서 노출시키게 되는 이미지 처리 서비스는 좀 간단해요. 보통. 그런데 저희는 이 이미지 오리진 서버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동적으로 이미지를 바로바로 만들어서 서비스하자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구현을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으로는 네, 게임 리소스를 외부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처음에 구현을 하기 위한 1차 아키텍처였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사내망이고요. 사내망에서 게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거긴 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클라이언트를 일단 내부적으로 파일을 복호화하고 거기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임 그래픽 리소스가 있는 복화된 거죠. 복화된 파일들에서 모든 그림 파일들을 쭉 추출합니다. 굉장히 많겠죠. 추출한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 되기 위해서 데이터 정제를 한번 거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이미지 조합 서버라고 이제부터 명하겠습니다. 이미지 조합 서버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싱크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저가 내 캐릭터 보여줘 이런로 요청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즉 뭐 브라우저 아니면 앱에서 필요한 부위 뭐 여기 몸 그다음에 상의 하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냥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유저한테 보여준다 이런 거를 처음에 1차로 잡았었고요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좀 아까 정적인 이미지 처리 과정과 약간 유사하죠. 그냥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 보았고요. 이슈 사항을 체크해 보니 던판 아이가 올해 13살이에요. 그래서 아바타도 굉장히 많고요. 던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숨겨져 있는 아바타들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면 아바타만 6만 9천 개예요. 일단은. 근데 아바타 파일당 3개 레이어 파일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뭐냐면 유저가 뭐 캐릭터가 이렇게 정면을 보면 측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미지가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런 부분에 레이어가 총 3개가 있어요. 근데 레이어 개수는 각 아바타 파일당 최소 150프레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캐릭터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다 이미지들이 변하겠죠? 최소한 150프레임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PNG를 쭉 추출하자고 했는데 만들어야지 이미지 개수가 69,000 곱하기 3 곱하기 150 한 3천만 개 돼요. 최소 3천만 개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매주마다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할 때 항상 만들어서 배포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정적인 리소드들을. 3천만 개. 네. 조금 거부감이 드는 숫자죠.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실제 로직,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조합을 하는 부분이 브라우저, 뭐 자바스크립트든 뭐든 브라우저나 앱 단에서 조합을 하게 되면 어차피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클라이언트의 이미지 조합 상세 로직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 조금 걸렸고요. 세 번째 시스템 확장성 측면에서도 3천만 개 그림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미지 렌더링 알고리즘이 적용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투명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이미지를 최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참 힘들 거라고 시스템 확장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차 아키텍처를 구성을 다시 해봤고요. 아까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1차 아키텍처랑 동일해요. 근데 동일한데 어느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개 PNG 추출하지 않아요. 그냥 파일을 복호하고 복호화된 파일에 메타데이터는 당연히 있겠죠. 이 파일이 뭔지 메타데이터 딱 두 개만 처리를 하고 데이터 정제를 한번 한 다음에 이미지 조합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실시간 조합을 하고요. 여기에 로직이 있습니다. 서버에. 당연히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미지 조합을 하지 않고요. 당연히 여러 부위별 이미지를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단순히 내 캐릭터 보여줘. 지금 이 조합을 보여줘라고 얘기만 해주면
그냥 완성돼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바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2차 아키텍처를 짰고,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린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아키텍처로 실제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를 실시간 조합하는데 왜 CDN이 왜 필요하냐, 캐싱을 왜 하냐 라고 뭐 궁금한 그런 의문사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내 캐릭터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게임 속 내 캐릭터. 왜냐면 장비를, 뭐 아바타를 사던 장비를 사던 어쨌거나 재화가 들어가고 어떤 유저가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하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CDN을 통해서 캐싱 처리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점에서 막 아바타들을 막 조합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요. 캐싱을 할 의미가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CDN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클라이언트와 이미지 올인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내에서 게임 클라이언트 복호하고 메타데이터 추출하고 정제하고 배포하는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보면, 네, 여기를 직접 구현하는 거죠. 네. 게임 클라이언트를 패치 파트에서 이제 CDN에 업로드를 하는데, 그때 저희 쪽에서 복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IMG는 그 게임 그래픽 리소스 그 원천 파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복호화하고, 저희 아바타 조합 서버로, 이미지 올인 서버죠. 이쪽으로 배포, 동기화하는 부분이 예, 상세고, 이것들을 다시 조금 상세하게 보면, 네,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언패킹을 합니다. 복호를 하고, 이 그래픽 리소스들을 복호한 파일을 특정 폴더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메타데이터 저장을 하고, 예, 여기 아바타 서버에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스태틱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 있잖아요. 얘는 뭐다. 그냥 간단히 썸네일 같은 거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아예 안 변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스태틱 서버에 직접 올리고요. 네, 서비스 워크프로를 잠깐 보면 아까랑 좀 비슷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서버에서 렌더링을 하고, 실제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검색이고 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조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내 캐릭터 검색 같은 경우에는 캐시링 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이미지, 이 실시간 이미지 조합 같은 캐싱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캐릭터 검색 부분에 워크프로를 잠깐 보면 HTTP 리퀘스트가 오겠죠. 나 내 캐릭터 보여줘 라고 오게 되면 내 캐릭터의 장비를 일단은 검색을 해야 되죠. 뭘 입었는지, 상의는 뭐고 하의는 뭐고, 그런 것들을 API 통해서 일단 가져오고, 가져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배포한 게임 그래픽 그 리소스 파일들에서 여러가지 레이어 정보, 여러가지 룰, 여러 로직을 프로세싱 하고요. 그 결과로 실제 이미지를 메모리상에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 거 가지고 업스케일링을 한번 하게 되고요. 업스케일링이 이제 저희 던파 같은 경우는 도트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같겠지만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깨져요. 깨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모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렌더링 알고리즘이고요. 업스케일링 해주고 이미지 인코딩을 한번 해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실제로 그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한번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레스폰스로 예,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1차 아키텍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슈사항을 당연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슈사항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클라이언트 파일에서 이미지 정보를 어떻게 추출해야 되지?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보를 추출할까?
뭐 추출했다고 쳐도 어떤 식으로 로직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될까? 그리고 파일 IO가 엄청날 텐데 괜찮겠나? 왜냐면 저희 어떤 딱 이미지를 실제로 그릴 때 파일이 최소한 10개를 가져와서 파싱해서 거기서 색상 정보를 가져오고 그렇게 조합을 하게 되는데 파일 IO가 엄청나요. 자, 파일 IO가 처리됐다고 해놨는데 메모리상에 계속 이미지를 그리고 메모리 관리 그리고 이미지 처리 특성상 CPU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CPU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굉장히 1차보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요. 다 했다고 해도 퍼포먼스가 잘 나올 것인가? 실제 게임을 하는 어떤 리소스를 활용하는 부분을 보면 만약에 유저 1000명이 저희 덤파의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그래픽을 그려주는 거는 각 유저 PC의 리소스를 활용해요. 각 유저의 CPU, 메모리, 뭐 하드 용량 이런 걸 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웹에서 이미지 오리진 서버, 아바타 조합 서버를 한 두 대 정도 만들면 유저 1000명에 붙으면 1000명의 그래픽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두 대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좀 굉장히 이 퍼포먼스 부분에 좀 많은 난관들이 있었고요. 제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 딸입니다.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1차로 가자. 그냥 너무 머리 아프다. 1차로 가자 했다가 다시 마음이 좀 물적해졌고요. 그러면 그냥 그래 반쪽짜리 시스템 만드니 그냥 2차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2차로 잡았고 실제로 2차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잠깐 보게 되면 자바 1.8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자바 니오, 스프링 부트를 썼고 스프링 부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뭐 엠비디드 투캣을 썼고요. 서브리 컨테이너죠. 그 다음에 스카우터는 여러가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리소스 모니터링 하기 위한 네, 오픈소스입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이 클라이언트 이미지 처리에 대한 로직,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협업부서한테 계속 물어볼 수도 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게임 클라이언트 소스를 체크아웃해서 소스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뽑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구나라고 R&D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보를 클라이언트 파일에 추출을 하는데 파일 접근 읽기 같은 경우에는 자바 니오의 바이트 버퍼, 그 다음에 채널을 사용했고요. 이것들을 사용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파일에서 0부터 n번째 바이트는 뭐 버전이고 그 다음에 헤더 정보, 그 다음에 뭐 프레임 정보다 이런 것들을 알고 획득을 했고요. 거기서 또 당연히 색상 정보가 있겠죠. 뭐 RGB 값인데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할 때 뭐 데이터 압축되면 데이터 압축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 RGB 바이트 배열에서 여러 가지 헤더 정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뭐 각 게임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RGB를 추출해서 최종적으로 버퍼드 이미지라는 클래스로 변화를 합니다. 여기까지 변화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에 있는 색상 정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컨버팅이 된 거예요. 바이트 버퍼로 변환하고 바이트 버퍼로 변환하는 뭐 로직을 잠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바이트 배열에서 RGB 색상을 가져와서 네, 이렇게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쪽에 샘플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웹용 리소스로 변환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일 때 프레임이 굉장히 많아요. 최소 150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 150프레임에 대한 RGB 값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 저장시키는 부분이고요. 정리하자면 예를 들어서 게임 파일이 하나 있으면 이미지 파일로 일단은 컨버팅을 한번 해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모죠. 부모 클래스인데 거기 안에 헤더 정보를 저장을 하고 헤더 정보는 여러 정말 헤더 정보 나는 뭐다 어떤 버전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 헤더 정보를 저장하고 그 안에 이제 프레임들을 쫙 저장을 합니다. 그 프레임에는 당연히 뭐 넓이 높이 뭐 X좌표 Y좌표 RGB 값 이런 것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컨버팅해서 쭉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릭터 이미지 조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상의를 그리게 되면 파일이 복수개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파일당 레이어가 최소 3개이기 때문에 레이어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가져와서 이 처음에 레이어 A, B, C, D는 게임 그냥 원천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저희가 한번 컨버팅을 하죠. 이미지 파일로 컨버팅을 해서 프레임들을 저장을 하고요. 버퍼드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몸 A, 뭐 상의 C, 하의 D 여러 가지 부위별들을 특정 7프레임에 해당되는 보여달라라고 서비스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 각 부위에 대한 각 부위 앞부위에 대한 웹용 리소스로 변화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특정 프레임에 대한 RGB 정보 및 이미지 정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는 순서는 약 700개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위에 상의를 그리고 몸을 그리면 안 되겠죠? 그럼 발가벗게 되잖아요. 몸을 그리고 상의를 그려야 되겠죠? 그런 굉장한 순서가 아니라 약 700개가 돼요. 그래서 그 700개 순서대로 쭉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렌더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반투명 처리든지 염색이든지 처리를 한번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순서도 정해졌고 알고리즘도 적용됐으니까 실제로 그리게 됩니다. 각 부위별로 순서를 쫙 그려요. 그린 다음에 그린 정보를 네, 업스케일을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실제 게임에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쾌적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성능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성능 측정을 한번 해봤고요. 네, 티펫에서 50. 초당 50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안 되겠죠? 예. 네. 50이면, 뭐, 서비스는 뭐, 할 수는 있어요. 사실 뭐, 서비 여러 대 두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장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미지 처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50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제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처리 중 지연되는 부분을, 의심되는 부분을 리팩토링을 한번 계속 쭉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손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파일 접근이랑 읽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채널이랑 바이트 버퍼를 사용했고요. 특히 바이트 버퍼 중에서 다이렉트 버퍼를 사용했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뭐 자바에서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파일을 읽을 때 커널 쪽에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JVM으로 다시 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커널에 한번 요청을 한 거죠. 메모리는 시스템 거 쓰고 뭐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때문에 커널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찌르기 위해서 다이렉트 버퍼를 사용을 했고요. 뭐 채널이나 바이트 버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소스 중에 지금 네티라고 아시는 분들도 만드시겠지만 강력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죠. 거기서도 기반이 되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합은 한 번에 했어요. V1을 그리고 다시 로직을 타다가 2 그리고 로직 타다가 쉬다가 3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그리는 내가 그렸던 부분이 계속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직을 한번 쫙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쫙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리픽팅으로 했고요. 그리고 조합한 버퍼드 이미지를 PNG로 인코딩할 때 또 여러 가지 뭐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각 서비스에 맞춰서 예, 계속 튜닝을 하고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업스케일링 할 때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비교 분석을 하면서 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IO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 IO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SSD로 서버를 변경을 했고요. 요즘 SSD 많이 싸죠. 그래서 SSD로 예, 변경을 했고 또 아까 다이렉트 버퍼 때문에 JVM 이외에 커널 쪽 콜이 많기 때문에 예, 메모리도 16으로 올렸습니다. 메모리도 싸죠. 예. 그 외 많은 튜닝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성 테스트를 실제 실습 기준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네, 881, 881, 아까 17배 정도 성능이고, 그 인스턴스 하나당 881이고, 이미지 서버라는 걸 전제하면 좀 괜찮은 수치예요. 괜찮은 수치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 딸이 한번 웃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앵글라이더를 한번 돌린 건데, 실제 수치예요. 실습, 그, 배포하기 전에. 네. 뭐,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을, 뭐, 실제 서비스, 실제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구축 이후에 서비스 되고 있는 컨텐츠랑, 그리고 실제 수치, 그리고 뭐 잠깐의 시연 준비하였습니다. 1차 캐릭터 검색. 네, 내 캐릭터가 이렇게 웹 앱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덤파 쇼룸이라는 이름의 컨텐츠인데 실제로 웹 앱에서 앱 웹에서 여러 가지들을 부위별로 딱 누르게 되면 바로바로 바뀌는 이런 실시간 조합이 있어요. 사실 이게 메인 컨텐츠였고요. 저희 쪽에서 주기적으로 덤파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쪽 웹서비스 소개에서도 공개를 했었는데 꽤 반응이 좋았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메인 컨텐츠였고요. 지금 상황에서 기타 연동 서비스를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연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사내죠. 네오플 오픈 API라는 네오플 개발자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 쪽 아바타 서버를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홈에서는 덤파 게시판, 프로필, 내 프로필, 뭐 상대방 프로필, 그 다음에 게시판, 내가 썼는지, 너가 썼는지, 이런 식의 상대방의 프로필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쪽에서는 아바타 서버를 지금 연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덤파 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덤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모험단이거든요. 모험단 위에 여러 가지 내 캐릭터들이 있죠. 이것도 사실 저희 아바타 서버에서 가져가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잠깐 수치를 보게 되면 뭐 이런 등락으로 지금 네, 서비스 되고 있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뭐 꽤 안정적으로 네,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효자원이 한 95% 되고요. 제일 밑에 이렇게 따다다다다 있는데 잘 안 보이죠? 2에서 5 정도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답 시간 같은 경우도 25에서 35밀세컨드로 되고 있고 뭐 꽤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점검대고요. 점검대. 네. 그리고 네, 잠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리는데, 네.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요. 아까 보였던 덤파쇼룸 실시간 이미 조합의 그 컨텐츠고요. 네. 예를 들어서 머리 부분이면 굉장히 많아요. 쭉 많아요. 쭉 많고 뭐 하나 써볼까요? 갈기머리. 갈기머리. 네. 뭐 얼리지 헤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거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캐싱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의 부분을 보면 네, 지금 테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데이터 가져오는데 네, 가죽 코트를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죠. 뭐 랜덤을 돌려볼까요? 랜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홉 개 부위를 막 랜덤으로 섞는 거예요. 랜덤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이런 실시간 조합 덤파 쇼룸 같은 경우는 덤파온 메뉴에 덤파 쇼룸이라는 네, 컨텐츠에도 실제로 있고요. 네. 시연을 잠깐 마쳤고요. 네, 이로써 제가 준비한 부분이 좀 대략적으로 맞바지 왔습니다. 네, 맞바지 왔고요. 아바타 실시간 조합 서비스는 네, 계속 남은 미션들이 있는데 남은 미션들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아직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아까대로 우리가 덤퍼 쇼룸에서 막 눌렀을 때 실제 게임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프레임을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프레임들을 서버 내부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외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캐릭터가 장착한 장비에 대한 시세 조회 그리고 실제로 구매. 왜냐면 웹 앱은 접근성이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막 조합을 하다가 이게 너무 좋다. 바로 사고 싶다. 이럴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여담인데요. 저희가 뭐 게임 업계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게임 라이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조합 서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게임이랑 웹이랑 네, 저는 게임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웹 개발자인데 게임과 웹 그 서비스 공유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인데 네, 인게임 채팅 채팅이죠. 앱이랑 웹이랑 인게임이랑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거. 이 부분은 아마 블리자드에 지금 네, 진행이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